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늘도 독일 생수의 강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欢迎大家来参加首尔活水江河教会的主日礼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愿所有圣徒们都蒙受神所赋予的大福，愿大家在今天主日礼拜中更加认识神是万福恩源的阿爸父。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请大家起立，同声赞美主。
진 바이니 What is in 산산 디아이니 다이니 비토젠 워스샹니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并且地上万国都必因你的后裔得福，因为你听从了我的话。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 만민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神啊，感谢您以耶稣基督的生命来让万福得福。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아，请您引导我们每天能够听您的话，顺从您的道，享受由您得福的人生。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名祷告。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大家一起来以中文的使徒新经来宣告我们的信仰。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的独生子，因圣灵感孕，由童贞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在十字架上，受死埋葬，降在阴间。 第三天从死人中复活，上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公之教会，我信圣土相通，我信罪得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 네, 우리 다 함께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송축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大家一起来赞美主耶稣。 何等大快乐，何等神奇，依靠在这永远膀臂上，何等神平安，何等大福气，依靠在这永远膀臂上，依靠，依靠，依靠，难敌妄托。 我信这天命，我信这天命，行走天路长，依靠在这永远膀臂上，越走越光明，日日向前行，依靠在这永远膀臂上，依靠，依靠。 安定，往左移。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지킨 하나 돼 어찌 그 사랑이들이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一生爱你，跟随你。
내 평생에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만 거하며 주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居在你的双翅，我的避难所之下，每日都经验主的完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자격을 얻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까지 들고 온 세상 염려와 근심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使我们把一切忧虑与担心，所有重担放到主面前。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온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请您让我们在主内交流，并享受与世不同的安宁与喜乐，只为你一人而感到满足。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아, 现在我们以敬畏之心面对主的话语。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통역하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고 또 전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4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살아납니다. 가능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는 풍성한 한 주였습니다. 세례식을 통해 두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세례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절 및 독일교회 창립 감사 찬양 콘서트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룻기 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샬롬. 주내 평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欢迎大家来到今天的主日礼拜. 옆에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오늘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大家一起跟旁边的人打个招呼.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你是恋爱结的婚还是相亲结的婚? 청년들은 연애 결혼하고 싶습니까? 중매 결혼하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你要恋爱结婚还是相亲结婚? 네. 저는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이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对我来说，我的施工的最主要的对象是青年们，所以呢，我很重视让青年们好好结婚。 이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但是呢，我告诉我们亲爱的青年们，就说你们的梦中情人这个世界绝对不存在。 꿈 깨시기 바랍니다. 赶紧抛弃吧。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상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형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但是呢，神为你们已经预备好了神的梦中情人。 아멘. 아멘 하셔야죠. 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이상형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것입니다. 已经结婚的圣徒们，已经与神所匹配的这些对象结婚了。 믿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愿大家以信心而珍惜您的妻子和丈夫终身彼此相爱.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在家庭里，一起经验这些天国的生活是非常重要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神是爱.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 즉 만족과 평강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而且呢神愿意赐给我们安息就是令人满意满足和平安的休息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祝福大家感谢我们的丈夫我们的新郎神的恩典而活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의 중매쟁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我们通通都是通过信仰的媒人来信耶稣了. 모두 복음의 중매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祝福大家都成为信仰的媒人. 저는 이 복음의 중매쟁이로 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我自己人生的使命就是当成福音的媒人.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就有这么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就这么说了.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我为你们起的愤恨，原是神那样的愤恨，因为我曾把你们许配一个丈夫，要把你们如同贞洁的童女献给基督。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오도록 거룩한 신부 되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让一个珍惜的珍贵的灵魂归到耶稣前面前的让圣徒成为耶稣的美丽心腹的媒人角色就是全体圣徒来对全体圣徒来说是很重要的 다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大家重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大家一起成为介绍耶稣基督的圣洁的媒人. 네, 이 뚜쟁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还有一个词语就是有点古老的 뚜쟁이란 말을 아는 분들은 45살 넘으신 분들입니다. 如果您知道媒婆这个词语的话，您的年纪已经应该超过了满45岁了.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我们以耶稣基督为我的新郎，我的丈夫，而很圣洁的生活的话，在我们心里，我们的生活上，应该有一些圣灵的果子。 이런 열매들이죠. 사랑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생기고 화가 안 나고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고 남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싶어지는 것 스스로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생깁니다. 我刚才说的这些果子就有这么多，比如说爱情、平安、喜乐、不发脾气、舍己为人的、对他人好的、诚实服侍教会的、控制自己的心态。 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죠. 这都是圣灵内在的九种果子。 아멘. 늘 자매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다라고 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매님들은 표정이 밝아지세요. 我跟姊妹们就说，耶稣基督是你们的新郎。这样的时候呢，他们一脸快乐的表情。 남자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하면 어리둥절해합니다. 但是呢，我们亲爱的弟兄们，一听耶稣是你们的新郎这句话的时候呢，就都愣神了。 네,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 심장은 예수님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如果弟兄们听不懂这句话的话，也可以这么说，我以耶稣的心为心。 아멘. 룻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我们正在分享路德记的故事. 룻기서 1장 말씀은 절망과 실패의 이야기예요. 路德记 1章里只有绝望和失败. 가족의 죽음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선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이죠. 나오미家里毫无希望，只有死亡。人家面前只是个家破人亡的失败人生. 이제 룻기 2장에서 소망의 기대가 생깁니다. 而路德记 2章起产生盼望和期待. 그냥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이삭을 짓는 일을 했을 뿐인데 풍성하게 이 먹을 거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루더只是对小小的一件事顺从了而已，通过拾起麦穗的小小一件事呢，拿到了一个依法的恩典。 근데 성도들은 여기 2장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但是呢，我们所有圣徒们，并不能单单留在这个二章的内容。 룻기서 3장은 인생의 대변화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然后呢，今天要看的这个第三章里，就开始人生大变革的伟大的。 그리고 4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然后第四章就等着路德，有很大的、很伟大的、奇妙的福。 오늘은 그 룻기서 말씀에서 3장 부분에서 룻의 입장이 아니고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 보기 원해요. 我们今天要把这个第三章的内容通过
나오미这个婆婆的视角来看一下这个故事. 성도들과 오늘 이렇게 이 시기에 룻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我们教会最近共同分享路德基讲节这个路德基讲节的这个理由就是第一个就是我们必要信靠赐给谦卑人恩典的神.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그냥 배불리 만족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하시는 겁니다. 然后第二个理由就是神对我们所预备的梦想，并不限于给我们一个以法的麦穗，让我们吃饱的范围。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神愿意全然改革我和大家的身份，让我们得福享受天国生活，被神使用。 룻기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내가 잃어버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비전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祝大家通过路德基讲节来重新发现所失去的神对我的梦想。 迈进在神手里全然变化的人生，而被神使用。 아멘. 자, 2장 말씀에서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였지만 며느리가 나가서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구해오는 한 에바를 구해오는 일에 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오미这个婆婆一直被缠绵于绝望和抱怨当中，而路德这个媳妇到田间去拾取很多麦穗。 나오미 很吃惊了. 어디서 구해왔니? 누구 밭에서 구해왔니? 물어보니 며느리가 보아스 밭에서 구해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你到底去哪里拾取这么多了？你到谁的田间拾取了？那然后就路德回答说是波阿斯的田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태신앙 계시죠? 你们当中有没有母胎信仰的？ 네, 혹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쭉 믿어왔던 분들 계신 중 있습니다. 或者有没有从小就信主的基督徒？ 근데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 자신의 삶 속에서 모태 신앙들이 신앙의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其实呢，我经常看到很多母胎信者反而在其生活中不那么实践自己的信仰。 이 청년들은 모태 신앙들이 제일 못합니다. 所以呢，大家都说啊，我们要为主同行，但是他们说啊，我们为主不行。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所以呢，他们就都成为母胎信仰。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면은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 모태 신앙들입니다. 但是呢，他们遇到人生危机的时候呢，比其他人更明显的发现神的话语或者标示，然后呢，其心里产生最扎实的。 모태 신앙들은 주교도문, 사도신경, 찬송가 다 알고 있습니다. 而且呢，他们已经都知道大部分的赞美诗歌呀、主导文啊、使徒行经啊这样的因素。 네, 반쯤 먹고 들어갑니다 이미. 所以呢，已经成功了一半。 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상황이에요. 나오미就是这种人. 보아스의 밭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니까 바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路德一说，我到波阿斯田间去了。拿俄米就发现自己已经失去了神的奇妙计划，然后就对这个神反应。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이 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他这个失去的这个梦想，就是自己该依靠的神的梦想。然后呢，他知道这一点的时。 之后呢，心里突然涌出坚信的态度。 그래서 룻기서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所以呢，一节就拿俄米就这么说了。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一节这个婆婆路德的婆婆拿俄米对她说：“女儿啊，我不当为你找个安身之处，使你享福吗？” 지금 룻은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향한 이타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오미现在在路德身上真正发现神的奇妙计划。 신앙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타적인 것이에요. 所谓的信仰就是并不是自私的，而是舍己为人的爱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我们以耶稣的爱情来向他人敞开心怀的态度。 이타적인 마음이 일어나면은 우리 삶에 형통이 일어납니다.
所以呢我们心里有舍己为人的这个心态的时候呢我们的人生都变成很顺利 그리고 진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然后呢, 真正的平安, 真正的安息都领导我们. 서로 사랑할 때 평강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참 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我们彼此相爱的时候呢才能发现我们心里有真正的安息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안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这个时代就是没有安息的时代. 가정의 안식이 없고 직장의 안식이 없고 공동체의 안식이 없는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我们的家庭里没有安息，单位里没有安息，教会团体里没有安息的这个原因就是自私之心。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향한 안식을 위한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但是呢, 나오미为了媳妇路德的安息宣布要当成圣洁的媒人. 나오미는 남을 위한 사랑의 중매가 아닌 자신의 삶, 나를 위한 내 중매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 인생이었습니다. 这是一个很大的变化，是因为之前的拿俄米对他人不想当媒人了，只想为自己而当媒人。 나오미는 잘못된 안식처를 분주하게 찾아다닌 인생이었죠. 나오미的人生曾经很繁繁忙忙的寻找不恰当的安身之处而徘徊了. 그리고 약속의 땅을 마음대로 떠나서 그리고 아들들을 불신 결혼 시켰습니다. 他曾经离开应许之地，让儿子们娶不信主的这个妻子。 입으로 하나님 계속 원망했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던 인생. 그래서 안식이 없었습니다. 开口抱怨耶和华，苦涩之根深扎心底，人生并没有任何的安息。 우리 인생의 잠시의 쾌락, 기쁨, 어떤 이기적인 관계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我们选择短暂的欢乐和幸福感，或者自私的关系的时候呢，并不能让我们，就是并不能感觉到这个真正的安息。 세상 기쁨의 환각에서 깨어나고 또 나이가 욕심으로 투자했던 것이 주가가 떨어지고 가족 관계가 무너질 때에 더 큰 고통과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세상 삶이었습니다. 从患者中醒过来，或者股票的价格大幅度跌倒。 家庭关系完全破坏的这个时候，世上的欢乐都变成更大的痛苦和压迫。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所以呢，圣奥古斯丁曾经说，我们到天，福的，我们到福的国度之前，经验不到真正的安息。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안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他说的这个道福的国度这个意思，并不限于我们身体死亡的，而是我们在我们的灵魂能不能体验到这个天国的生活。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완벽한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천국의 안식을 훈련하고 맛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我们与神面对面的那一天就能得到真正的安息，但是呢，圣徒在这个世界上就得去练习一下，训练一下安息，品尝安息，享受安息而生活。 그런데 이 안식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도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도움의 손길을 얻어야지 우리가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但是呢，这个我们现在说的这个安息，并不是我们自力而得的，而是从外力而得的，就是我们的神赐给我们的。 이 룻도 자기 힘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어요. 这个路德也，路德这个自己身上也没有什么能够得到安息的力量。 1912년도 이 타이타닉 호 큰 배가 차가운 바다에 침몰하고 있을 때에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에有一艘大游轮，泰坦尼克号在冰凉的大西洋被沉没的时候呢，船上共有2000名乘客。 그런데 거기에서 700명이 생존자가 생겼어요. 而幸存者只有700名了。 이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차가운 바닷가에서 오래 참은 사람도 아닙니다. 那些幸存者并不是游泳好的，或者是耐冷的人。 16척의 구명보트가 와서 외부의 힘이 와서 구출해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他们就是成功乘坐16艘救生艇的人。
룻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오미라고 하는 중매쟁이가 필요했습니다. 为了路德采取真正的安息，就需要拿俄米这个媒人。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우리의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평안의 자리로 소개하고 인도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我们的人生也如此，只有有人给我传福音，给我介绍耶稣基督这位最好的新郎。 才能采取耶稣所赐予的安息.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所以呢，真正的安息是耶稣基督的手临到我们这里的时候，我们紧握耶稣的手的时候才能发生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기 원합니다. 祝全体圣徒们都当成圣洁的媒人，给许多人介绍真正的安息， 예수基督. 우리 첫 번째 대제 한 보기 원합니다. 大家一起看一下今天的第一个主题.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大家一起来读一下，我们该当成介绍耶稣的圣洁媒人. 아멘. 우리 교회의 이 역할은 이 지역사회에서 또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서 중국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我们教会的现在的使命就是在这个首尔的这地区当中好好服侍我们在韩中国的朋友们然后呢让他们信耶稣基督然后就跟他们一起共同 共同追求这个世界宣教，这个就是我们当成媒人的使命。 아멘. 자, 오늘 안식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납니다. 我今天想再强调一下这个安息这么重要的主题。 예수님 만나실 때 예수님의 평강, 쉼, 만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일어나죠. 我们相信耶稣基督的时候呢，我们与主同行的时候，与主一起生活的时候，在主内生活的时候呢，发生真正的安息。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我们在这个世界上享受天国生活就是安息。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神借着他的话语而创造天地了。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他创世第七天，神自己也安息了。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피곤하셔서 쉬셔야 됐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일까요? 难道我们的神奇妙创造这个世界以后呢，感到很疲劳而歇一会儿了吗？ 그렇지가 않습니다. 不是这样。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의 삶을 알려주시려고 7일째 안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창조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神为了教训我们神的儿女如何安息，而创世第七天就亲自休息了一天。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이 7일째 되는 날 쉬는 걸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창조 세계 안에 살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神 创世之后呢，安息了，然后我们也已经被定为跟与神永远统治这个全世界，所以呢，我们也能得到安息。 7일째 안식하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我们在第七天安息一天，我们的肉、心、灵都能与神同在。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主日礼拜，我们通过今天的主日礼拜而就经验，敞开天门，天上的恩典和大福临到我们的这个时间。 여담인데 중국어로는 그 주일 일요일을 신치텐 그래서 하늘의 날이라고 한자 표기를 합니다. 在中国，在中文当中，一周的第七天就称为 星期天或者礼拜天。이 한자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 원리가 정말 많이 숨겨져 있어요. 我认为在中文当中有很多神的创造的原理都在
다음 기회 되면은 그것들도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해요. 我以后再介绍一下这样的中文.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百姓在埃及当做奴隶的时候呢? 근데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但是呢，神有让他们到应许之地得安息这个梦想. 레위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大家一起看一下利未记25章1到2节.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耶和华在西乃山对摩西说：“你消于以色列人说，你们到了我所赐你们那地的时候，地就要向耶和华守安息。”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이었습니다. 神让这个以色列人都进到迦南美地的最终的目标就是让他们得安息。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라는 곳에 초대하셔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그 연습하도록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인스나 션 야오칭 자기의 자민到 광야 당중 培训他们的生活就像他们已经到应许之地迦南美地而生活.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어려울까 봐 좀 더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在安息的这个概念当中很重要的部分，但是呢，我 简单说明一下. 모든 성도들은 두 개의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我们所有的圣徒们在人生当中必须渡过两条河水. 한 개의 강은 홍해 바다고 또 한 개의 강은 요단강입니다. 第一条是红海，第二条是约旦河. 홍해 바다는 구원의 강입니다. 红海是代表拯救的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就是以色列人，以色列百姓脱离奴隶身份的场地. 저와 여러분이 과거 죄의 노예였는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 백성된 신분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강을 건너갔던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这就代表着我从昔日，我从过去的罪的这个努力的这个身份当中。 经验神的全然拯救的施工，然后我们在这个应许之地亲自经验我的身份，挪到神儿女的身份，这种奇异恩典。 그래서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바다,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걸 건너가는 사건,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너간 줄 믿습니다. 红色的海水，代表耶稣的鲜红的宝血，我们都是渡过宝血红海的圣徒们。 자, 우리 모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간 성도들인데 하나 더. 건너가야 할 강은 요단강입니다. 我们已经都渡过了红海了，但是呢，我们眼前还有一条水，就是约旦河。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안식을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的这个巡礼路程，包括在旷野的40年。 40年中体验神所赐的真正的安息。 백성, 영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까지 거의 도달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순례길인 줄 믿습니다. 之后呢，到应许之地迦南美地，就是既有人民、领土和神的同治的这个神的国中得安息。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길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홍해 바다는 전적인 은혜로 건너갔다면 요단강은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渡过红海的时候呢，我们只依靠全然的恩典来渡过了。但是呢，渡过约旦河的时候呢，进入迦南美地的这个路程，必须要求全然的我们的顺从。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깨닫는 성도들에게 오네요. 我恳求神让我们都好好理解神为了赐给丰盛的恩典而命令我们必须在主内安息的这个含义.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광야의 삶에서 이 안식을
연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在我们的旷野生活当中得练习一下未来的我们迦南美地的生活。 7일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我全面大家第七天都暂停动手干活通过礼拜都享受神的美善。 그리고 그 6일 동안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매일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然后呢我们在此外的六天当中也能够享受同样与我同行的神所赐给的安息和自由的时候呢神一定要每天赐给我们만나。잘 쉬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呢好好休息比好好干活更重要。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정말 잘 이해하도록 나누기 위해서 이 새벽까지 말씀을 쉬지도 못하고 준비하면서 네, 안식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我为了准备好今天的正道，为了更简单的说明一下，给你们说明，所以呢，我其实前一天都熬夜了，所以呢，我很悔改了。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분주함이라는 목적 없는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물리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为了享受真正的安息，我们该胆大的决心对抗盲目的繁忙这种敌人。 잠잠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조용한 시간, 그 경건한 시간을 삶 가운데서 반드시 확보하시고 그 시간 중 하나님 만나시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풍성하게 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我们在我们的日常生活当中一定要确保与神面对面，默想他话语的很安静的时间。 안식은 사랑이고 이타적인 것이며 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我们所谓的安息就是爱心，是舍己为人的心态，是我们只有顺从的时候才能蒙受的福。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 라이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我们相信耶稣以后呢，得生命，life，得生命的人。 그러므로 성도들은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이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因此呢，圣徒的生活方式就是 lifestyle。 성도의生活方式必须有变化. 읽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在希伯来书四章当中就说， 因为我们没顺从好，所以呢，我们都不能理解神的话语，所以呢，我们生活中，结果呢，结果来说就没有安息。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향한 꿈은 그저 보리밥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我更简单的说明一下，神对路德的计划并不限于单纯的吃饱饭的生活。 그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이런 기도 제목 나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 향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神对我和大家的计划和梦想也不限于单纯的发大财或者健康生活。 매일매일 참된 안식, 만족, 평강, 쉼, 감사를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꿈인 줄 믿습니다. 神真正愿意的是我们在主内不断的享受已经保障的安息，每天都很有自信心的生活下去。 안식이라고 하는 뜻에 들어 있는 내려놓음과 비움. 안식일에는 내려놓음이라는 뜻과 비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때에 아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불안해하지 말고 삶을 더욱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请大家不要以为安息等于抛弃或者被淘汰，而积极采取单纯的生活方式。 내려놓는 삶, 비우는 삶은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세웠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이에요. 정치有序的生活，抛弃贪心的生活，抛弃之后呢，我们的心里都空空的，然后圣灵充满的生活就是圣徒的生活方式。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大家一起看一下第今天第二个主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삶의 방식에서 안식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大家一起读一下，得生命的人必须在培训有安息的生活方式。
오늘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을 주기 원한다고 하는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 말씀 나눴지만 다음 주에는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룻의 마음에서 그 순종을 통해서 안식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해요. 今天我们正道的主人公就是拿俄米这个婆婆但是呢下周我们要所分享的这个正道的主人公是路德 제가 저희 삶 가운데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안식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평강과 안식을 단순한 삶 속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사랑의 중매쟁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我现在所正道的我们的我的心态就是我真真的希望大家都很充分的享受一下在主内安息所以我就这样正道了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19년 된 19년 차 젊은 부부입니다. 我们夫妻结婚已经十九年了我们很年轻 결혼하고 이제 캐나다에 가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我在加拿大生活十年了.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那时候蒙受了海量的恩典. 그곳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서 또 자영업을 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아내는 유치원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름 잘 살았습니다. 当时我一边做自己的生意，一边做，一边就是学习神学。然后呢，我妻子在幼儿园教孩子们，每天很努力生活了。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그 영주권 문제, 그 이민자들에게 항상 그런 문제 있잖아요. 영주권 문제, 그 시민권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但是呢，我们也有一些移民生活中必然发生的问题，就是居留许可的问题。 이 비자를 연장하고 살아야 되는 불안정한 신분이었어요. 当时我们的身份只是一个临时居留人员，所以呢，定期需要延长签证。 그래서 좋은 나라라고 했는 곳에 살았지만 발 뻗고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자지 못했습니다. 虽然加拿大的生活环境非常好，但是我们连一天都不能睡得很舒服。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当然，因为我们的心里不断发生缺乏，只好信靠耶稣基督是安息的主人。 그때 경험했던 정말 평강과 위로는 정말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但是我们在这个缺乏当中所经验的平安和安慰是很有实体性的概念。 주 안에서 그런 평강과 안식이 정말로 누려지니까 저와 아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매주 거리에 나가서 쇼핑몰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我和妻子在主内真正享受安息，然后呢，每周都去街头和购物商场传福音了。 이 전도할 때마다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을 이 또 때가 되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我想以后我们有的时候我在这个传福音的过程当中所经验的见证。 많은 시간들, 많은 영혼들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영접을 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所以呢，我们终于经验了通过我们来很多人，许多人都迎接了耶稣基督这样的事情。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안에 꽉 차 있었어요. 所以呢，我心里都充满了我想当成传教士这样的心情。 결론적으로 캐나다 여권 시민권을 받고 캐나다에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잡은 날짜 수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总而言之，我们终于拿到了加拿大国籍，而在加拿大，在加拿大以加拿大人的身份睡觉了单单一个夜晚。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 받을 때 저는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죠. 我被派遣到中国当成传教士的时候，神让我把这一切的都当有损的。 그리고 중국에 가서 또 다시 비자 연장하는 그 정말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삶을 또 선교사라는 이 불안한 신분 속에 살아가는 삶을 또 연장하고 살았어요. 然后我到中国的时候呢，重新开始这个办签证的临时居留人员和传教士这种身份的不稳定的生活。 그러면서 경찰도 여러분 만났지만 얼마나 그런 환경 속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但是呢，神反而让我享受有生命的天国安息。뭐 많은 이야기했겠지만, 뭐 마지막 정말 마지막 청년들이 이끌고 마지막을 떠났던 그 소수 부족 선교 여행 때에는 정말 평생 여한이 없을 정도로 사역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었습니다. 我在中国所蒙受的恩典 真的很大，尤其是离开中国前，最后一场短宣当中，经验了当场辞掉也没关系的极大的喜乐。 그리고 작년에 쫓겨나오듯 그렇게 중국에서 나올 때에
이 8년 살았던 이 살림살이 아이 셋 키우면서 키웠던 그 살림살이 한 개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去年我家离开中国的时候呢，我们只能抛弃拿着整整八年的时候所拥有的一切东西回国了。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심플한 삶, 단순한 삶,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저의 인생의 시간이었습니다. 这都是神不断的命令我追求单纯的生活方式。 오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께서 각자의 믿음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我愿意你们都在按你们的信仰的水平来都各个适应一下，适用一下，在你们的日常生活当中适用一下这个正道。 제자의 삶은 절대로 세상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불순응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我们所谓门徒的生活，门徒的人生，并不是对这个世界顺应的，而是在对世界不顺应的，就是门徒的生活。然后呢，在对神来说，要一定要顺从的，就是门徒的生活。 그리고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헤로 여기고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사는 삶인 것입니다. 然后呢，门徒一定要把所有的、把一切的东西都当有损的，然后就在主内得到安息的，就是门徒的生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弟兄姊妹们，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의 장소는 없습니다. 在这世界任何的地方都不存在真正的安身之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只能在耶稣基督里得到真正的安息和真正的满足。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我们遇见认识耶稣基督为耶稣基督为我的新郎的时候呢，我们的所有的问题都被解决。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在安息日后第一天从死中复活了。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그 어둠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复活的这一天就是从死亡的黑暗当中得胜的第一颗果子。 안식의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所谓安息就是神通过全体圣经的内容而告诉我们的他的梦想。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삶,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祝大家都当成抛弃贪心，得到真正的安息，为宣教而舍己为人而生活的圣徒们。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기 원합니다. 大家最后一起看一下马太福音十一章二十八到三十节。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안식의 말씀, 안식의 초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大家一起大声念一下这个耶稣给我们的安息的经文。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我来读一下，凡劳苦担重担的人，可以到我这里来，我就使你们得安息。我心里柔和谦卑，你们当服我的轭，学我的样式。 这样你们心里就必得享安息，因为我的轭是容易的，我的担子是轻省的。阿门。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네, 함께 기도하며 갈게 원합니다. 大家一起来赞美和祷告。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너무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또 딱 맞고, 네, 은혜 안에 갇혀서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또 안식과 쉼과 만족이 일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这个赞美的歌词大意就是我们在神的恩典里被绑定，但是呢，反而来说，我们的心里有很大的自由和很大的安息。 왜 우리 삶에 안식이 없는가? 그것은 은혜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랑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我们的人生为什么没有安息呢？这是因为我们 还没被神的恩典绑定好。 예수님께 갇혀 있는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以被神绑定的
神的子女来一起赞美吧。 가운데 왜 안식이 없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我悔改我人生裡沒有安息.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我要放棄我的貪心而要依靠神的恩典來舉向宣教的人生.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그러니까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삶의 방식이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 달라진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因為我們在主內得了 生命，所以呢，主啊，请您让我们都顺从您的话语，在您的心怀当中得到安息。 그래서 정말 쉼, 휴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인생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主啊，求您让我们每天每天都经验在您。 在您怀里都休息好，得到真正的神的安息。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안식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도록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거룩한 그 중매쟁의 역할을 복음 전환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主啊，然后呢，让我主啊，请您让我们休息好之后呢，得到力量，在到其他人。 的人生当中传神传神的福音的媒人 불순종으로 불안해하고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만족하고 평강 갖고 쉼을 얻고 감사하는 안식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让我们赐给我们不惧怕的而有安息有勇气的福音的人生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大家一起喊声主的名字来一起祷告 주여 나에게로 올라가신 말씀 나와 함께 먹이를 함께 맺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신하여 주, 주님, 给我们 진정의 神的 안식.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는 안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주님, 让我们 在我的生活中得神的安息神的爱心和神的舍己为人的心态 걱정, 근심, 염려, 불순종에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시간들 회개합니다. 주아我悔改我心里只有自私的心情然后我心里只有惧怕主啊我悔改我的心情 욕심을 내려놓고 바쁜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다른 것을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我现在抛弃我的繁忙，我现在对抗我的繁忙。而主啊，求您让我单单依靠您的恩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의 초대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아, 예수邀请了我们，就说烦劳苦，烦劳苦，但重担的人可以到我这里来。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어주고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求您我们都坚信您当付我的额主啊我信靠您而生活.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아, 您赐给我了很多很多东西，很丰盛的东西。但是呢，我单单奉献给您很小小的奉献。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드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아，我现在宣布我的所有的东西都是由您而来的。主啊，通过这我的宣告来，让我得到真正的安息。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참된 안식을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아，求您祝福奉献给您所有自己的人生、自己的财物、自己的时间的所有圣徒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奉主 예수님 祷告。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연주로 우리 사랑하는 박낙균 전도사님의 바이올린 연주 연주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봉헌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늘 누리고 사시는, 평생 누리고 사시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천국 입성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祝福大家从今天以后每天每天在主内得到安息享受安息到永永远远的时间 아멘. 정말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그렇게 충만하게 만나 먹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我们真正得到安息的关键就是与神的关系所以呢你们一定要我劝勉你们你们一定要在每天的生活当中抽个时间看圣经默想一下神的话语 아멘. 네, 광고는 이렇게 약간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역 전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我们每周六都有这个地区的传福音的活动 오후 2시부터 이렇게 3시 반까지 지역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또 이 중매쟁이 역할이 너무 신이 납니다. 我们传福音的时候太有感动了而且很有兴趣 我们当成媒人的这个时间是非常喜欢的时间 네, 기쁨의 그 사역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我们都诚邀你们到我们的很喜乐的这个施工 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랑의 중매쟁이로 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祝大家都在无论你们都在无论在哪个地方都通过祷告和神的话语来享受神的安息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네,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아. 감사님 또 감사님 주 赐给我们 님의 안식.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강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아. 우리는 또 견신 주在你们只在 예수 신이 주요 전정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快乐. 바쁜 삶, 분주한 삶, 욕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让我们都抛弃这个现代社会的繁忙的盲目繁忙的时间而追求在主内的安息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제자의 삶, 단순한 삶, 안식의 삶, 만족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타적인 사람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한국교회, 중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독산동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근심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愿大家不要忧虑而在主内得到安息享受安息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네 주님만이